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인이에요. 오늘은 제가 약간 이렇게 약간 이런 무화과 같은 색깔 옷을 입고 왔잖아요. 그리고 머리핀도 약간 무화과 같지 않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메이크업은 무화과 메이크업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무화과 메이크업을 원래 가을부터 이렇게 막 하려고 되게 많이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뭐 여차저차 해서 가을 시기를 놓치고 지금 이렇게 봄 다가오는 겨울과 봄 걸친 이 사이에 겨울과 좀 어울리는 그리고 좀 데일리로 무난무난하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무화과 톤의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무화과라는 키워드가 흔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화과 메이크업도 막 검색해보고 저도 막 해보고 했는데 한정적일까봐 저는 그거를 되게 걱정했는데 해보니까 좀 데일리스럽고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엄청나게 무난무난한 그런 메이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메이크업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색조는 전체적으로 좀 무화과 속에 있는 그런 코랄 아닌 좀 톤 다운된 그런 생기 있는 그런 톤의 색을 이용해주고 렌즈랑 좀 스타일링을 전체적으로 무화과 겉에 있는 좀 그런 연두 카키 같은 색으로 맞췄어요. 그래서 렌즈를 껴줄 건데 이 렌즈를 껴줄게요. 로제 그린 렌즈를 껴줬습니다. 렌즈 약간 렌즈가 초록색 렌즈인데 엄청 자연스러운 초록색이에요. 원래 좀 티가 나는 초록색이랑 이 렌즈랑 고르려 했는데 이게 제 눈동자 같으면서 약간 색깔이 자연스럽게 초록색 돼가지고 데일리 메이크업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요. 렌즈 진짜 예쁘다. 일단 오늘은 기초를 생략하고 쿠션부터 발라줄 건데 일단 쿠션은 아이오페 퍼펙트 커버 쿠션을 사용해 줄 건데요. 호수는 13호, 21호, 23호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는데 저는 약간 자연스럽고 밝은 피부 표현을 위해서 21호 컬러를 선택해 줬어요. 무화과 하면 약간 다른 과일들처럼 좀 엄청나게 촉촉한 피부 표현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속은 촉촉한데 겉은 보송한 느낌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세미매트 타입의 쿠션을 준비해봤어요. 이게 쿠션이 워낙에 좀 커버가 엄청나게 잘 되는 타입이어서 오늘은 컨실러를 따로 생략을 해주겠습니다. 이게 약간 좀 다른 파운데이션처럼 흐름성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크림 파운데이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커버뿐만 아니라 밀착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일단 이쪽에 뭔가 쫀쫀하게 발리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이거 옛날에도 한번 메이크업할 때 썼었는데 그때도 커버 메이크업을 했었어요. 약간 피부 커버 위주로. 제가 원래 무조건 컨실러를 써야 피부가 가려지는 그런 피부인데 커버가 너무 잘 돼. 이게 보면 되게 커버도 엄청 잘 되고 좀 크림 파운데이션이어가지고 좀 무겁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특히나 좀 제 메이크업을 지금 보고 있는 분들은 이게 화면으로만 봤을 때 저거 너무 두껍게 커버되면서 발리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메쉬 타입으로 돼 있어요. 여기 망 같은 게 얇게 있는데 이게 진짜 제가 눈으로 봐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촘촘해요. 또 신축성도 있어가지고 이게 엄청 고점도인데도 피부가 안 들뜨고 얇고 되게 균일하게 발려요. 근데 커버가 좋은데 이렇게 얇게 발릴 수가 있나? 보통 이런 크림 파운데이션 같은 거 쓰면은 커버가 잘 된다 싶으면은 저는 좀 피부가 되게 들떠가지고 잘 사용을 안 하거든요. 커버력이 있다 하면 일단. 근데 이거는 커버력이 진짜 좋아요. 여기 한 번에 다 가려졌어. 커버력 진짜 좋은데 들뜨지가 않아. 그리고 여기 또 가려진 거 보이죠? 약간 이게 되게 세미매트여가지고 제가 세미매트 타입의 쿠션을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엄청나게 건성인데 또 기름기 올라오는 거는 못 발라서 이런 것처럼 속은 되게 발릴 때는 촉촉하게 발리는데 마무리가 되게 뽀송하게 되는 이런 쿠션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딱 그 세미매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쿠션을 다 발랐으면 이런 다크서클 같은 부분이나 좀 여기 좀 커버할 부분이 조금 더 있다 하면은 한 번 더 찍어가지고 이 부분에만 이렇게 레이어링해서 발라줄게요. 제가 요즘 피부가 망가져가지고 뭘 발라도 피부가 떴었는데 뭔가 제 소윤템이 하나 추가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음영부터 해줄 건데 이게 약간 쿠션이 좀 세미매트한 그런 제형이어서 겉에가 되게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따로 뭐 파우더 처리를 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섀도우를 이용해서 음영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영을 줄 거는 삐아 라스트 블러쉬 피넛 블러썸을 사용할 건데요. 이거는 제가 몰랐다가 수진이 언니가 추천을 해줘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한 건데, 보통 쉐딩 제품 같은 경우에는 붉은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다른 제품을 쉽게 사용을 못했는데, 이거는 붉은기가 하나도 없고 정말 매트한, 진짜 약간 잿빛도 아니고 붉은기도 아니고 약간 진짜 음영 컬러? 되게 좋아요. 그래서 브러쉬를 이용해서 쉐딩을 해줍시다. 이렇게 눈 윗부분, 눈 윗부분과 여기도 약간 코 모양은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평소에 하는 것처럼. 근데 눈썹을 어떻게 할지가 고민이네. 코 모양은 좀 부드럽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쉐딩 인생 제품을 못 찾겠다고 막 추천해달라 했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는 약간 섀도우 음영으로도 쓸 수 있고 쉐딩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뭔가 진짜 멀티템. 이렇게 콧대를 이 정도만 살려줍니다. 그리고 약간 입술 밑에도, 전 앞턱이 이렇게 나와 보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해주고, 그리고 턱 부분은 크림 타입 쉐딩을 사용해줄 건데 메이블린 뉴욕 핀미 컨실러 35호 컬러를 사용해줄 거예요. 요거는 약간 쉐딩 전용 컨실러 색상인데 막 그렇게 쉐딩 효과가 큰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냥 무난무난해서 쓰는 건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내가 깎아주고 싶은 부분을, 이게 자칫 잘못하면 좀 얼룩이 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잘 블렌딩을 시켜줘야 돼요. 저는 그냥 막 얼굴을 깎는다기보다는 좀 뭐라 해야 돼, 턱선을 살려준다는 느낌으로 쉐딩을 해가지고 항상 그냥 이 정도로, 이 정도까지만 자연스럽게 이어서 해줍니다. 쉐딩은 그냥 턱선을 살려주는 정도로만 이렇게 해줍니다. 저는 쉐딩을 과하게 하면 너무 티가 많이 나요. 이렇게 하고 이제 눈썹을 그릴 차례예요. 브로우를 이제 그려줄 건데, 브로우는 네이처 리퍼블릭 보테니컬 스타일러 케이크 아이브로우 2호 모카 그레이를 사용해줄 거예요. 요거는 제가 기존에 엄청 많이 몇 년 동안 사용하던 그 보테니컬 케이크 브로우가 리뉴얼 된 버전인데, 이게 저는 리뉴얼 되고 나서 좀 더 안 좋아지지 않았을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색상도 세 가지로 늘어나고, 그리고 뭐 발림성 같은 거는 그냥 평소 그냥 제가 바르던 그 브로우랑 리뉴얼 전이랑 되게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근데 안 좋은 점은 여기 밑에, 어? 되네? 아니 원래 이게 안 열렸었거든요. 이게 밑에 수납이 되게끔 여기 밑에 좀 이런 브러쉬가 들어있었는데, 서랍처럼. 저 이게 안 열려서 지금 이거 사고 나서 한 달이 됐는데도 문 열다가 좀 처음 열었어요. 잘 열리네요. 이게 단점이었는데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에 있는 이 중간 컬러, 이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눈썹을 그려줍시다. 근데 눈썹은 약간 좀 뽀송뽀송한 느낌이 나게끔, 경계가 막 뚜렷하지 않게 그렇게 해줄 건데, 눈썹 모양은 막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제가 이게 눈썹이 없긴 하지만 그냥 이 라인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이 라인대로 그려줄게요. 약간 저는 둥그런 게 나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좀 둥그런 느낌이 나게 짠! 순식간에 눈썹이 완성됐어요. 이쯤 되면 눈썹 찍어내는 공장? 이렇게까지 그려주고 여기 반대쪽도 그려줍니다. 이게 눈썹을 여러분들이 막 어떻게 그리냐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저같이 눈썹이 없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리기? 진짜 눈썹을 다 깎아버려보세요, 한번. 저도 옛날에 눈썹이 되게 심각한 팔자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미용고를 나왔잖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께서 제 눈썹 이렇게 밑에 여기까지 내려온 팔자를 한번 여기 다 밀어주셨었는데, 그 뒤로 눈썹이 너무 예뻐졌어. 그러니까 눈썹을 일단 깎아보세요. 그냥 밀어보세요. 그러면 눈썹이 예뻐질 수도 있어. 이렇게 그려주고 약간 스크류 브러쉬로 이런 경계를 살짝 풀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맨날 하는 것처럼 아이브로우 그리고 남은 여분으로 애교살을 살짝 살려줄게요. 다른 섀도우보다 나는 아이브로우 남은 걸로 하는 게 애교살이 더 잘 그려지는 것 같은데. 한 10살은 어려진 것 같은데. 섀도우는 에뛰드 하우스 플레이 컬러 멀티 팔레트 니트 클로젯을 사용해줄게요.
이거는 제가 원래 누드 계열 메이크업 하려고 구매를 했던 건데 안에 있는 색상들이 너무 무화과 색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컬러들을 이용해서 발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미어라는 컬러를 이용해서 음영을 먼저 깔아주도록 할게요. 이걸로 전체적으로 넓게 펴서 깔아줘서 쌍꺼풀 라인을 살짝 오버하게 음영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또 밑에까지 코지 핑크 컬러를 이용해서 포인트 컬러를 이걸로는 쌍꺼풀 라인부터 쌍꺼풀 라인 살짝 오버되게. 근데 이게 섀도우 자체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진짜 음영 컬러 위주여가지고 그렇게 막 티가 크게 나진 않아요. 제가 막 진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거는 눈 끝에만 이렇게까지만. 이거는 발색이 되게 은은하게 돼가지고 컬러는 이렇게까지만 해줍니다. 이렇게까지만. 정말 간단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연한 화장을 좋아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연하게 화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너를 그려줄 건데 라이너는 트루 매트 리퀴드 아이라이너 브라운 컬러를 이용해 줄 거예요. 이 라이너는 브라운 컬러인데 되게 부드럽게 발려요, 눈에. 그래서 저는 되게 연하고 얇은 라이너를 빼고 싶을 때 이 라이너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눈 앞부분을 채워주고 대충 이렇게 앞부분을 채워주고 뒷부분을 이어서 점막을 살짝 메꿔줍니다. 저 같은 눈은 쌍꺼풀이 막 두꺼운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점막을 다 채워주면 눈이 엄청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눈이 되게 또렷해 보일 정도로만 엄청 이게 얇아요. 보시면 이게 엄청 심이 얇아서 저 이 끝부분으로 엄청 살짝살짝 메꿔주면 여기 점막이 되게 잘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살짝만 눈매가 또렷해 보일 정도로만 이렇게 해주고 눈꼬리를 일자로 빼줄게요. 라인을 이렇게 그냥 밑으로 일자 정도로 빼줄게요. 라이너는 딱 요렇게까지만 빼주고 이제 펄을 할 건데 제가 펄을 되게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좀 이 무화과가 저는 뽀송뽀송한 느낌을 생각했어가지고 오늘은 펄을 빼고 좀 매트한 느낌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냥 펄을 써줄 거예요. 펄은 클리오 프리즘 에어 섀도우 모노코랄 색상을 이용해 줄 건데 이 펄은 다른 펄들이랑 다르게 좀 빛이 비쳤을 때 광택이 나보이는 그런 느낌의 펄이거든요. 다른 펄들 같은 경우에는 눈에 얹으면 이렇게 반짝반짝반짝반짝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딱 눈에 얹었을 때 그냥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눈에 좀 입체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펄이에요. 되게 쉬머한 타입이에요. 정말 살짝 눈 위에 이렇게 찍어줍니다. 중간 부분에만. 그냥 이게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막 화려하게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포인트가 돼요. 저는 그리고 약간 눈이 여기 뒤에가 좀 막혀있는 타입이어서 이런 부분을 좀 트여 보이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사용했던 이 아이브로우 중간 색상으로 뒷부분을 조금 트여 보이게 그림자 효과를 좀 줄게요. 메이크업이 안 어울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까지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카라를 사용해줄게요. 뷰러는 마조리카 마조르카 뷰러 이걸로 찝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힘껏. 으악. 없는 속눈썹을 있는 힘껏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게 다른 뷰러는 제가 쓰면은 속눈썹이 없어가지고 뽑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직각으로 빡 되거든요. 근데 이거 뷰러를 제가 좀 오래 썼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뿌리를 찝어도 곡선으로 꺾여요. 다른 거는 직각으로 꺾이는데 이거는 되게 잘 찝혀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곡률이 제 눈이랑 맞아가지고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 요즘 속눈썹이 되게 길어졌어요. 아닌가? 옛날에 진짜 찝을 것도 없어가지고 막 회사에서도 속눈썹 없다고 막 놀렸었는데 좀 많아졌어요. 그리고 마스카라는 두 가지를 사용을 해줄 건데 키스미 히로인 메이크 롱래쉬 마스카라를 먼저 사용을 해줄 거예요. 섬유질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속눈썹을 좀 더 길어 보이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로는 페리페라 잉크 컬러 카라 색상은 핑크티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해줄 건데 요거는 그냥 속눈썹을 이렇게 볼륨을 주고 롱래쉬를 주고 이런 효과가 아니라 그냥 속눈썹 색깔을 좀 무화과스럽게
그냥 색보정용 마스카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키스미 마스카라로 마스카라를 해줍시다. 여러분 이게 햇빛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이해 좀 해주세요. 바뀌어도 이렇게 좀 길어지게 발리는데 막 제가 평소에 쓰는 것처럼 막 한올한올 올라오고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속눈썹을 확 올려주는? 이렇게 마스카라를 해주고 그리고 이 위에 잉크, 카라 이게 색상이 약간 브라운? 핑크 브라운? 다크 컬러여가지고 요거를 이 위에다가 덧발라줄게요. 근데 티는 안 나는데 이게 햇빛 비쳤을 때 진짜 예쁘거든요? 이게 약간 보면은 그래도 여기에 햇빛이 비추면 이렇게 티가 나거든요?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색감. 여기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고 요 컬러로 살짝 여기 눈썹 얼룩진 부분에도 마스카라를 조심조심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뭔가 이 오묘한 느낌이 잘 나는 것 같아. 이 마스카라 색상이. 그래서 이렇게 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제 립을 해줄 거예요. 지금 블러셔를 하기 전에 먼저 립을 해줄 건데 이번에 사용한 립은 아이오페 컬러핏 립스틱이에요. 이게 기존에 있던 그 컬러핏 립스틱에서 총 20컬러로 리뉴얼이 돼서 출시된 제품인데 컬러핏 립스틱은 되게 밀착력 있고 쫀쫀한 사용감이거든요. 그래서 입술에 빈틈없이 밀착되는 그런 고발색 타입의 립스틱이에요. 이게 펄감이 진짜 하나도 없어서 그런지 엄청나게 선명하고 깔끔하게 발색할 수 있어요. 쫀쫀한 제형으로 되어 있어서 저같이 이런 각질 부각이 심한 입술 있잖아요. 그런 입술에도 빈틈없이 입술에 정말 착착착착 밀착되면서 잘 발리더라고요. 그리고 컬러핏 글로우 제형은 촉촉하면서도 자연스럽고 약간 좀 투명도 있게 발색되는 립스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컬러핏 라인처럼 쨍한데 그 쨍한 거에 물먹은 느낌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유리알광택같이 엄청나게 촉촉해서 입술이 건조하신 분들도 오랜 시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입술이 진짜 건조한 편인데 이거 바르고 나서 하루 종일 입술 각질이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제가 지금 사용할 컬러는 40호 프렌치 시크. 이거는 글로우 제형이에요. 제가 입술에 각질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도 입술 각질을 깜빡했어. 제거하는 거. 아무튼 제가 입술에 각질이 너무 많고 너무 건조해가지고 보통 쨍한 립 사용하는 거를 피하거나 아니면은 좀 엄청나게 각질 제거를 열심히 해준 뒤에 사용을 하는 편인데 오늘은 제가 일부러 이 각질 부각이 얼만큼 가려지느냐를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각질 제거를 안 했거든요. 일단 바를게요 그럼.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에 각질 엄청 많았는데도 여기 틈이 다 메꿔져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다 발라주고 이렇게 하고 이제 블러셔를 해줍시다. 마지막으로 블러셔는 어퓨 가제팡 워터 블러셔를 이용해 줄 건데 이슬의 자몽 컬러랑 무념무상 무화과 컬러랑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을 해줄 거예요. 약간 이슬의 자몽 컬러는 좀 코랄 느낌이 되게 강하고 무념무상 무화과는 너무 한없이 무화과 같은 느낌이어서 좀 이 컬러를 적정히 섞어서 립 색깔이랑 좀 비슷하게 만들어줄게요. 베이스 컬러로 이게 약간 무화과가 속이 되게 촉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블러셔를 약간 워터 타입을 이용을 해서 물먹은 듯한 느낌이 들게 이걸로 약간 위치를 과즙 느낌이 나야 되니까 한 이 정도? 해가지고 물먹은 퍼프로 두드려줍니다. 어 예쁘다. 이렇게 이 정도 느낌이 나야 돼. 이렇게까지 해주면 너무 핑크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위에다가 무념무상 무화과 컬러를 이렇게 윗부분에 컬러 너무 예뻐. 오, 피부 표현 대박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물먹은 듯한 느낌이 들게만 해주면 됩니다. 피부 표현이랑 블러셔가 대박이다. 이렇게 해주면 끝이에요. 저는 이 머리 스타일링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짠!
이렇게 스타일링까지 완성했어요. 제가 원래 생각한 머리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막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물결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고데기한테 화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 그냥 이런 메이크업 하기 전에 차라리 헤어샵을 갔다 와야겠어요. 말 안 하고 있으면 그래도 무화과 같지 않아? 그럼 저는 이만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안녕!